전교인연합 수련회에 많이 참석하셔서 이번에 좋은 곳에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뜻을 알고 그런 여름이 되었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. 많이 참석하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박선호입니다. 정규인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줄 압니다. 이번 수련회에 기대하는 게 많습니다.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고요. 충령산 답사 다녀왔는데 너무 좋습니다. 많이 참석해서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전교인 여름 수련회도 떠나는데 아무쪼록 2박 3일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하나님 은혜로 그것을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인 진리를 다시 깨닫기를 원합니다.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바로 서고 하나님의 성호가 우리들을 통해서 일파만파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하여튼 우리 미암의 교우들 모두 사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 한효옥 권사입니다. 여기 안녕하세요. 저 한효옥 권사입니다. 이번 여름 수련회는요, 전 교인이 모두 참석해서 바쁜 일상을 모두 뒤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,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, 또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이것에도 보이지도 않고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정우 목사입니다. 작년 연말부터 우리 교회가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. 이제 한 보름 남았습니다. 다음 주 같으면 한 주 남았습니다. 이번에 좋은 기회입니다. 우리가 세 번째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셨고 참 은혜가 좀 충만했던 수련회입니다. 이번에 와서 쉬십시오. 은혜 받으십시오. 그리고 교제하십시오.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.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. 여러분 초대합니다. 정규의 연합 수련회 오세요. 정규의 연합 수련회로 오세요.